반갑습니다 여러분들, 콩철입니다.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미치겠어. 나? 아, 술 많이 마셨어 오늘은. 근데 물론 제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저 오늘 술 많이 마셨어요. 제가 술 얼마나 마셨냐고 들으면은 아마 콩철님이 그렇게 많이 마셨죠. 그럼? 나도 그 정도 마시면 좀 취할 것 같은데? 싶을걸요? 아니 알쓰긴 알쓴데 쉬우 아무튼 네? 많이 마셨다고요. 저 아 이제 들어보세요. 일단 들어보세요. 아, 친구들 사이에서 원래 애들이 술 먹잖아요. 그러면은 아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이렇게 먼저 밑밥 먼저 깔고 완전 팩트니까 예 술 잘 못 마신다고. 예 저 술 못 마십니다. 근데요. 예 저 술 못 마십니다. 근데요. 알쓴데 뭐 어쩌라고. 뭐 알쓰가 뭐 삶에 피해졌습니까? 아 술 나오면 님들끼리 많이 마시면 되지. 그리고 돈은 어차피 N분의 1이잖아. 어? 야 나 한 잔 마시고 쟤네들이 세 잔씩 마시고 똑같이 천원씩 내면은 내가 손해야. 아 근데 생각해 빡치네 씨. 아 내가 손해라고. 3,000원짜리 쟤네 세 잔씩 마시고 나 한 잔 마셨는데 3,000원 내면은 어? 내가 손해라고. 그럼 고마워해야지. 왜 댁들이 나한테 알쓰를 뭐냐 하고 있냐고. 님들은 저한테 사람들 때문에 더 취할 수 있고 더 놀 수 있는 거예요. 인정. 어 쟤 생각해 갑자기 열받네. 인스트리머는 알코올로 인한 급발진 경청. 아니 빡치잖아요. 뭔 말 쓰는 거지 자꾸. 뭐 알코올 쓰레기네 뭐네. 안주 더 많이 먹으면 된다고요? 그럼 안주 킬러라고 욕먹잖아요. 그러면 뭔 얘기 듣는지 알아요? 야 니는 수도 못 마시면서 왜 자꾸 안주 먹냐? 씨발 얘도 내 어차피 N분의 1인데 뭔 사과냐 씨. 아 맞는 말이네 생각해보니까. 아니 N분의 1이고 그럼 똑같이 딱딱딱딱 나누던가. 어차피 계란말이 8개 나오면은 어 4명이면 나도 눈치가 있어서 2개밖에 안 먹어. 내가 뭐 거기 4개를 먹냐? 그리고 가격은 똑같이 내고. 아 그렇게 빡치면은 뚝배기 한 그릇씩 시켜 한 그릇씩. 감자탕 시키지 말고 뼈 잡고 시키라고. 그럼 그냥 자요 그만. 안 된다고요? 저도 50만 원 줘보세요. 나는 저거하고 한 바퀴 돌아줄게. 나 저거 나도 그랜저하고 나 한 바퀴 돌아드릴게요. 저렇게 해서 참 방송이 될 수 있다면 나도 할게요. 50만 원만 주세요. 5만 원? 5만 원 주셔도 제가 할게요. 감사합니다! 방금 거 영도 5만이었다. 옛다. 아! 커님! 5만 원 감사합니다! 도님! 5만원 감사합니다! 잘 쓰겠습니다! 5만원 감사합니다! 여기서 손님의 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여기가 막혔어요! 반대로 줄게요! 책임을 질 수 반대로 줄게요! 잠깐만요! 지금! 저! 이거 물입니다. 물입니다. 토 아닙니다. 바이바이.